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김선영, 김선영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거의 저의 시그니처 종목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보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 9월 21일 1시 53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엄청난 심장 떨리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 냈어요, 일 냈어. 자, 오늘 그 소식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에 방문했던 윤 대통령, 엄청난 심장 쫄깃한 소식이 터져졌죠. 오늘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가로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자, 다음 주에 그럼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겠네요. 오늘 이거를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계신 주주님들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더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꼭 누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코에 가서 아마 먹거리들이 계속 재료가 네 가지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원전 말고 자 플러스 알파를 분명 가지러 갔다. 자 원전 2기 두코바니 말고 테물린에서 2기를 더 가져올 거고 두 번째로 뭐죠? 첨단 산업 먹거리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도로 도로가 뭡니까? 고속도로, 철도. 자, 고속철도에 대한 체코에서 준비하는 거를 한국에서 같이 따올 것이다. MOU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게 터져졌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오늘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들 보실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서 두산 스코 이게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두산 스코다 파워와 중기 터빈 공급 MOU 체결했습니다. 와, 오늘 나온 기사고요. 자, 한국과 체코에 보세요. 여기 이게 중기 이게 뭐냐면 산업단지 체코 플랜 산업단지 내 두산 스코타 파워 공장에서 페트로 파일라 체코 총리와 함께 터빈입니다. 자, 블레이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지금 사인하고 있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기간 중 22일 현지 시간 같이 갔었죠. 박정원 회장이. 자, 체코 불전에 위치한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에서 한국 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을 했었고, 한수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이 한국 체코 원전은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분야 외에 다른 것도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박정원 회장 안내로 두산 스코다 파워 생산 시설을 둘러봤고, 자, 보세요. 두산이 두산 스코다 파워 생산 기지가 있었죠. 페트로 피알라 총리와 함께 두산 스코다 파워가 제작한 터빈 블레이드 기념 서명을 했다. MOU를 체결한 겁니다. 업무 협약이죠. 이 협약식이 총 무려 몇 개입니까? 여러분 집중. 자, 5건의 업무 협약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는 당연히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습니다. 중기 터빈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두산 스코다 파워는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터빈 전문 제조사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중기 터빈을 생산하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개혁 체결이 되면 여기 두산 스코다 파워 증기 터빈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엄청난 계약이 터져줬죠. 제가 MOU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가자마자 이런 좋은 기사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빵빵 터져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지원 회장,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죠? 대통령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과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힘든 경쟁을 뚫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자, 신한 울 3, 4호기 건설도 재개하죠. 누가 합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이 구간 자, 금요일날 4% 정도 급락해서 17,960원으로 끝났죠. 이때는 사셨어야 되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었고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말고도 또 다른 호재가 분명 터져줄 겁니다.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당장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4, 5일 남았고요. 어딥니까? 유스케일 파워사에다가 SMR을 계약합니다. SMR 기자재 납품 계약. 자, 기자재 납품 계약을 할 건데 이 유스케일 파워사가 엄청 대단하죠? 저약 2주 전이었죠. 미국 유스케일 파워가 가나, 자, 가나의 원전 파트너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총
924메가와트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자, 이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흥시장입니다. 아프리카는. 자, 아프리카에도 이제 깃발을 꽂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터져줬었는데 유스케일 파워가 우리 금요일에 장마감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마이너스 4% 급락했는데 유스케일 파워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실게요. 그래서 유스케일 파워가 몇 프로 급등했습니까? 보실게요. 11.34%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유스케일 파워. 자, 전일자에 유스케일 파워사가 급등이 나왔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요일 화요일날 급등이 나와주겠죠. 10% 이상도 급등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SMR 시장 2035년까지 얼마? 650조 원 규모로. 자, AI 데이터 센터용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전력이 굉장히 앞으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죠? 모든 전 세계가 AI 하고 있습니다. AI 없이 되는 게 없죠, 이제는. 전 세계가 AI 타는데 AI는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고 9배 이상 전기가 들어가죠. 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SMR 시장이 향후의 먹거리가 장기로 보면 엄청나 어마어마하다. 그야말로 아주 놀랍고도 놀랍죠.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좀 보셔라. 1, 2년 동안 보시면서 계속 수익을 어떻게 보면 수익 줄 때 계속해서 먹고 챙기고 챙기자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MR은 대형 원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 주가가 미친 듯이 흔들리거나 조정이 나올 때도 맞아. 김선영이 이런 얘기 했었어. 가지고 있으면 돼. 라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알고 계셔야 돼. 오늘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으세요. 자, SMR은 대형 원전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안정성 측면에서 SMR은 피동형 안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외부 전원 공급 없이 자연순환을 통해 냉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냉각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형 원전처럼 바닷가에다 꼭 지어야 됩니까? 바닷가에다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의 자유로움이 있어서 어디든 가능합니다. 설치가. 자, 그래서 보면 이는 후쿠시마 원전.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죠? 후쿠시마 원전, 이것과 관계 있나요? 네. 자,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별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엄청 유리합니다. 모듈화 생산으로 인한 공장 제작에 이점이 있어요. 자, 대량 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이 3배 이상이 낮습니다. 수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요. 왜죠? 자, 대형 원전은 막 이렇게 바닷가에, 그려볼까요? 바닷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설립되고 연기가 막 나오고 있죠. 이게 대형 원전입니다. 보셨죠? 자, 그런데 소형 원전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듈 형태로. 이렇게. 아셨죠? 좀 그림 못 그리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원래 예능 쪽에는 그림을 못 그려요. 자, SMR 글로벌 시장은 자 2014년 러시아의 첫 상용화 이후 2014년이었죠. 러시아 그리고 시베리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설치를 했었고요.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었습니다. SMR 실현 가능성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가 위기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원래 대부분 유럽에서는 어느 에너지를 씁니까? 바로 러시아예요. 근데 이 러시아께 공급이 중단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에너지가 귀해져서 금액도 엄청나게 비싸졌지만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에너지 위기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 체코가 원전을 짓기 시작하고 체코 말고 어딥니까? 동유럽, 서유럽,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다 원전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SMR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동시에 러시아 기술 시출 제약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도 기회가 크게 온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말고 또 다른 게 호재가 계속 터져 줄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이 자, 오늘 이제 오늘 돌아올 건데 많은 재료들 최소 네 가지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 재료를 오셔서 브리핑할 때 여러분들 주가에 엄청나게 반영된다. 특히 우리 기술하고 두산 레너빌리티는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SMR을 공급을 할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산 레너빌리티를 좀 장기 홀딩하면서 수익이 날 때마다 계속 챙겨 먹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입장을 제가 계속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받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제가 운영하는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평생 무료 소통 방이죠. 평생보다는 방송을 하는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방송하는 기간 동안 무료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기술이 무려 장중에 금요일날 8%가 빠졌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4% 빠졌고 원전주가 일제히 다 하락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 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당입니다. 야당에서 체코 원전 수출 수조원 손실 우려. 전면 재검토해라, 중단해라, 라고 플랜카드를 걸고서 긴급, 아주 그냥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어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19일이었습니다. 19일. 19일이면, 목요일이었죠. 근데 19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윤 대통령이 체코로 떠난 날이에요. 체코로 떠나자마자 이런 긴급 기자회가 오후에 나왔어요. 오전에 갔죠? 근데 오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왜꼭윤 대통령이 떠난 날에 야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까요? 자, 그래서 어제 장중에 미친 급락이 나왔어요. 금요일 날. 이 기사가 19일, 20일 날 도배됐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뭐죠? 뉴스 한 줄에도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요. 뉴스 한 줄에도 급락을 면치 못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어제 그래서 그제 어제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나와주면서 체코를 갔다는 기대감과 많은 수주가 들어올 거라는 MOU를 체결하고 올 거는 기대감과 반대로 야당 어떻게 보면 지금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갑자기 윤 대통령이 비운 자리에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저는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당 네 것도 내 것도 여당 야당 자 관심 없습니다. 자,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자, 무리한 체코 원전 수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 윤 대통령이 떠난 시점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강하게 뉴스에서 쳐주면서 기사가 나면서 어제 모든 원전주들이 미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유 없는 하락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죠. 뉴스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돌발 상황이었어요. 돌발 상황 뉴스 한 줄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어제는 금요일엔 사셨어야 되는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추세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재료가 소멸됐습니까? 그렇지 않다. 저런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의를 계속 제기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때마다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사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윤 대통령이 가지고 올 먹거리, 재료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모두 다 SMR, AI, 외치고 있고 원전 하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탈원전을 외쳤던 모든 국가들도 지금 현재는 탈원전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독일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 원전을 지으려고 여러분들 중단했었죠. 자, 이런 모든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이런 중심에서 트렌드가 됐는데 이거를 포기한다고요, 우리나라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사는
아, 주가의 방향을 줬지만 이 기사 때문에 두산 엔화빌리티나 원전주가 뚝 떨어질 일은 없다. 단발적인 겁니다. 아셨죠? 사셨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는 이렇게 기사가 실시간으로 나가줬네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주고 있습니다. 자, 웨스팅하우스 미국 기업 K원전 발목 잡기에는 어떻게죠? 체코 이의 제기할 자격 없다라고 체코에서 일축했어요. 이 기사도 제가 내보냈습니다. 단독이죠? 자, 체코 이의제기할 자격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웨스팅하우스 체코 정부도 압박을 하고 있어요. 체코 전력 이의제기할 것 없다라고 체코에서 아주 그냥 선을 확 그어버렸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지금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자, 네이버에 제가 체코 원전이라고 쳤어요. 뉴스에 놓고. 자, 7분 전에도 나오고 15분 전에도 15분 전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21분, 35분 계속해서 지금 51분. 오늘 1시간 전 이런 체코에 관한 기사가 계속해서 5분, 10분 단위로 계속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아셔야겠죠?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최근 1근 7분 전에 나온 기사네요. 7분 전. 지금은 2시 14분인데 현재 2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전 KPS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지원. 글로벌 협력 강화라고 나왔습니다. 신규 원전 사업 수행 기반 강화 위해서 현지 원전 업체와 현지 자, 체코에 있는 원전 업체와 MOU 체결했습니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결했다라고 나왔죠. 자, 체코 현지의 원전 설비, 제적, 정비. 이 기업이 여러분들 체코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체코 원전 정비 분야 협력을 위해서 양해각서 MOU 체결하고 유럽 지역 파트너로서 체코 원전 정비 인프라 및 정비 역량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런 쓸데없는 기사,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긴급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런 기사 한 줄로 급락을 면치를 못했지만 다시 한번 샀더라면 여러분들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으로 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이에요. 자, 금양 9% 먹었죠? 보세요. 자, 금형도 이슈가 있어 터져줬죠. 자, 이런 것들. 자, HLB. 자, 가자! 제가 종목을 줬기 때문에 가자!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스닥 급등했다. KBI 멘탈 관심을 가져셔라.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리고 보세요. 베트남 피해 복구 관련주. 제일 일렉트릭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이 종목 나갔습니다. 자, 단기 종목도 두세 개씩 제가 이 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텔레그램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야겠죠, 여러분들. 자, 텔레그램 소통방으로 입장 무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김선영이 운영하는 아까 무료 소통방 여기입니다. 자, 여기로 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평생 아니고 방송하는 동안 무료 소통방 운영하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자유이며 자 바이앤홀딩으로 자 바이앤홀딩 전략 뭡니까? 사고 팔고 하면서 일정은 계속 수익을 가져가면서 현금도 보유하면서 최고가까지 계속해서 장기 보유하는 걸 바이앤홀딩이라고 합니다. 자 바이앤홀딩 전략이 아주 적합한 왜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는 재료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수주권이 나와줄 거고 2030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조정 나오면 사고 자 수익 10% 먹으면 또 먹고 10% 팔고 이런 분할 매도 해가면서 내 주머니 속으로 수익을 계속 챙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시겠지만 자 바라카 원전 2009년 바라카 원전 때도 6배가 종목 올라갔지 상승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럼 6배가 올라가려면 지금 2만원이라고 치고요. 12만원까지 무조건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죠? 바라카 원전은 한 개의 원전이겠지만 현재 우리가 체코 원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쵸? 계속해서 원전이 물 위로 올라올 것이고 그것들이 터져주기만 한다면 6배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길게 호흡을 하시고요. 좀 장기간으로 사고 팔고 이러면서 계속 주머니 속으로 수익을 챙기고요.
현금을 보유하면서 조정 나오면 또 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최고가 목표가까지 먹으면서 바이앤홀린 전략으로 1년 정도는 갖고 계시면서 수익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바이앤홀딩 전략을 이쪽 텔레그램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010-7542-1669번입니다. 여기로 숫자 7번을 간단하게 그냥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연락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운영하는 방인데 실제 단기 종목도 하루에 한두 개씩 꼭꼭 나간다. 여러분들, 저 나갔죠? 녹십자 웰빙. 와, 녹십자 웰빙 굿. 13일에 드렸던 녹십자 웰빙 굿 하고 보여주시죠, 여기. 자,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종목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왜 자꾸 저한테 방을 주신다고 하고 아직 연락이 없죠? 연락 안 되시거나 이러신 분들 스팸함을 보셔라. 아니면 연락을 본인이 안 받으신 거다. 꼭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락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단기 종목도 먹을 수 있지만 자, 우리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끝까지 한번 달려가면서 장기간 한 1년 동안 보유하면서 최고가를 누려보면서 돈벼락에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벼락 줄 수 있는 종목이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흔들리실 겁니까? 안 흔들리실 겁니까? 흔들리지 마셔라. 저와 함께 하시면 흔들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 사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주말 토요일인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목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제가 오히려 막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듣는데도. 자,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세요. 목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제가 추석 연휴 내내 코로나였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제 영상을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함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은 주식을 내려놓고 항상 편안하고 가족들과 소중한 연인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